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MBN 불타는 트롯맨 출연자 황영웅에 대한 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 폭로 그런 의혹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진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글쓴이는 황영웅이 학창 시절 자폐증을 가진 학생을 괴롭혔다는 내용을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황영웅이 조폭 아버지를 가진다는 등 이전부터 폭력적인 면모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불타는 트롯맨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구체적인 거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폭행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황영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웅의 폭행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